네, 안녕하세요. 이비스 연계 모른 작품 총정리 이승원입니다. 아니, 제가 처음 왜 웃었냐면은 오늘 강의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제일 웃겨요 그냥. 어쨌든 산성일기라는 대체 뭐를 강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주제를 보시면은요, 병자호란으로 인한 치욕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작품은 선생님이 강의를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작품은 사실은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록한 글이에요. 기록한 글이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요, 간혹가다가 기록한 사람의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는 정도, 그리고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기록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일기도 원래는 길이가 좀 있거든요. 물론 수능에는 전체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만 제시하겠지만 특별하게 장르적인 특성이라든지 표현상으로 깊게 들어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 산성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문학 보듯이 풀면 됩니다. 비문학 보듯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은 전체 줄거리도 줄거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쭉 실제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도 역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뭐 일지 형식이다, 글쓴이 체험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대화 삽입, 극적 전개가 있다. 극적인 전개라는 것은 설명을 하자면 대화와 행동이 되어 있다. 연극과 비슷하다는 그런, 연극 대본이랑 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주목이, 이건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날짜마다 하나씩 내용이 들어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바로 보시면은, 자, 이거 정답이요. 5번이에요. 만약에 EBS 책을 이제 풀고서 바로 이거를 공부한 학생이 있으면, 어? 선생님, EBS에서는 글쓴이 생각이라는 평가가 들어있다는데요? 네, 그렇죠. 자, 수능은요. 자, 문제를요. 전체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론 시처럼 짧은 건 전문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 그 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들은 게 있다면 많은 설명이지만 뭐 수필이라든지 극문학이나 소설 이런 것들은 길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글쓴이 생각이나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천 너무 많나? 열 장 중에 한두 줄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지문에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EBS에서 다룬 그 지문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평가가 언급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적장은 술가고기가 적은 것에 실망을 한다. 자, 이거는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군영은 날마다 소를 잡고 보물이 산인같이 쌓였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리요? 이거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EBS 책에 제시된 이 고전 수필들은요, 내용들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수필이 아니라 그냥 뭐 개요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그냥 비문학, 짧은 비문학 지문을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정보에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 대박 화이팅입니다. 안녕.